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전 영상 낙엽 벚꽃 날리기 팩트라는 영상에 구형호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타이밍에 낙엽이나 꽃잎을 날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줘야겠죠? 그 전에 방식과 동일하게 이 모델링에 제너레이트에 크리에이트 갯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리 메쉬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 모양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나무 오브젝트는 이제 페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폴리곤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 컨버트에 페인트 이펙트 투 폴리곤 뭐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폴리곤의 오브젝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 두 개, 가지와 그 다음에 이파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을 크로스로 만들어서 떨어뜨렸었는데 그렇게 단순히 하게 되면 타이밍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그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좀 조정이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조정이 돼야겠죠. 근데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이 페인트 이펙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분리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메쉬에 세퍼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 나뭇잎을 이렇게 각각의 객체로 이렇게 떨어뜨려줬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떨어져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따로 선택해서 이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형태로.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각각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약간은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얘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랜덤 선택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크립트는 아래에 그 내용에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아이솔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얘만 남겨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 선택 이 스크립트를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는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그러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얘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또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셀렉트 해주고 그룹 해주고요. 나머지 거 선택을 해서 선택해주고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핑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그룹핑 해주고. 근데 조금씩 이 나뭇잎들이 적어짐에 따라 선택되는 양도 좀 줄어드니까 여기 이 스크립트에 여기 랜덤 0에서부터 9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10분의 1 확률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줄여가지고 0.5를 0,5를 하게 되면 조금 선택되는 나뭇잎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10 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3 정도 해주고 컨트롤 G 이렇게 한반 정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 그러면 나머지는 우선 다 묶어서 컨트롤 G를 하게 되면 아이고 컨트롤 G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8개의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조금 다른 타이밍으로 떨어지게끔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이게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클로스를 적용했을 때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을 컴바인을 시켜서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 2번 컴바인, 3번 컴바인, 4번 컴바인, 5번 컴바인, 6번 컴바인, 7번 컴바인, 8번 컴바인. G키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히스토리를 안 지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남아있는데요. 이 페인트 이펙트랑 연결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지우지 않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그룹, 그 다음에 컴바인된 오브젝트들도 아직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혹시 또 중간에 지웠다라고 하면 히스토리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 이제 클로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클로스 메뉴상에는 FX에 클로스에 앤 클로스에 크리에이트 클로스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로스 하나의 오브젝트당 하나씩의 그런 클로스 오브젝트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8개의 그런 다른 속성들을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항목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니셜 아니지. 어디 갔니? 항목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 선택해서 Ctrl L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Dynamic Properties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의 메쉬에 달라붙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1을 하게 되면 이 선택된 요거 그룹 1에 대한 요거는 이 나뭇잎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그 똑같이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드래그 선택해 주면 여기 인풋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인풋 메쉬 어트랙트. 그 값을 1로 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뭇잎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키를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하게 되면 좀 타이밍을 달리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게 무거우니까 무거운 걸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 셀프 콜리드라고 하는 것들, 이게 자기 자신이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없애줘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개, 여덟 개의 그 클로스가 한꺼번에 계산되다 보니까 조금 느립니다. 하나로 만든 것보다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1번은 한번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금 20프레임에서 다 모두 아니요. 이 그룹 1이라고 돼 있는 클러스 1에 돼 있는 얘는 인풋 컨트롤 1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키 주고요. 그 다음에 22프레임에 0의 값을 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이 이후로는 이 달라붙어 있는 성질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떨어지게 되죠? 얘는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도 선택을 해서 2번 키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셋 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중간 지점에 키를 주고 한 2프레임 정도나 3프레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고, 셋키. 그 다음에 4번도 이렇게, 셋키, 제로, 셋키. 5번, 셋키, 0, 셋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타이밍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7번 셋키 셋키 8번
새끼, 새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 다른 타이밍에 차례로 이제 떨어지게끔 표현이 되게 되고요.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아이고, 시작으로 돌아가서 플레이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나무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게 되고요. 차례대로 1번 그룹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차례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물론 각각의 속성을 좀 조정을 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